걷기나 산책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어플 꼭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예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플은 바로 AIA 바이탈리티인데요.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싶지만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4주 동안 진행하면서 산책하고 걷는 게 정말 자연스럽고 익숙해졌는데요. 아마 이 챌린지를 따라하신 레블리 분들도 걷는 게 더 재밌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이 어플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안 한 레블리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채널 누르고 1주부터 4주까지 재생 목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참여해보세요. AIA 바이탈리티는 걷기만 해도 스타벅스 오늘의 커피를 매주 한 잔씩 한 날이면 무려 4잔을 줍는데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어지는 주간 걷기 미션을 달성하면 스타벅스 오늘의 커피 한 잔이나 이마트 3,000원 할인 쿠폰,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3,000원 교환권, SK텔레콤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통신비 3,000원 할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의 걷기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걷는 중인데요. 제가 AIA 바이탈리티 앱을 사용해 보니까 걷기만 해도 매주 커피 한 잔을 받게 돼서 걷기 싫은 날에도 걷게 되고 또 차로 가던 길도 조금 더 걷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오늘도 걷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점심 먹고 가까운 커피숍 가거든요. 오늘 근데 걸음 목표 보니까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먼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번 주 주간 미션도 달성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출발! 걸어보자! 힘차게 커피! 저는 주간 미션을 성공하고 한 주는 커피를, 한 주는 교보문고에서 3,000원 교환권으로 책을 구매했어요. 걸어서 서점까지 갔다가 책을 구매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걸은 목표까지 채우고 책도 할인받으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또 너무 똑똑한 게 주간 미션을 성공하면 다음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실패하면 좀 더 낮은 목표를 설정해줘서 지루하지 않게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연동이 잘 돼서 스마트워치 차고 촬영했더니 걷기뿐만 아니라 심박수로도 걸음 목표를 다 채웠더라고요. 추운 날에는 집에서 저희와 함께 운동하며 목표 달성해보세요. 또 친구 추가 기능이 있어서 서로 얼마나 걸었는지 체크하고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고 가끔은 걷기 대결도 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즐겁게 걸었던 것 같아요. AIA 바이탈리티는 매일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운동 목표를 세워주고 목표를 달성하면 다양한 혜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만 했는데 이렇게 혜택이 우르르 쏟아지다니, 이 AIA 바이탈리티 어플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티우즈 들어보셨나요? 광고에서 자주 본 티우즈 패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티우즈 광고 나올 때 정말 관심있게 봤거든요. 해외 직구로 건강식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자주 주문하는데 해외 배송은 제품보다 배송비가 더 비싸서 고민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 티우즈 패스에 가입하면 구매 금액이나 횟수 제한 없이 아마존 해외 직구 배송이 무료! 11번가에서 3,000포인트, 구글 원드라이브 100기가 연예, 매주 달라지는 리워드를 덤으로 즐길 수 있는 AIA 바이탈리티를 추가 구독하면 총 49,400원! 그러나 티우즈에서 9,900원! 이 모든 혜택이 첫달 1,000원이라고 하니 AIA 바이탈리티 앱 구독하고 매일 건강한 습관 만들어보세요. 티우즈 가입부터 AIA 바이탈리티 구독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뒤쪽에 넣어둘게요. 바이탈리티 앱에서 만나요. 안녕! 초록창에서 티우즈 검색하고 티우즈 홈페이지를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려서 티우즈 구독하러 가기 클릭! 쭉 내려서 우주패스 올 보러 가기 누르고 다양한 혜택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기 클릭! 추가 혜택에서 AIA 바이탈리티 구독하기 선택하고 결제하면 가입 완료!